한국불교 중흥을 선언한 지름스님의 제37대 집행부 핵심 사업에 전국 4부 대중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강원도에서 전라도까지 전국에서 자비나눔과 천연을 세우다에 기금을 전달하며 관심과 지지를 더했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불교 중심 조계사가 4만여 개 연등에 불을 밝히며 부처님 오신 날 축제 분위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상진 스님이 선거인단 153명 가운데 95표의 표를 얻어 태고종제 28대 총무원장에 당선됐습니다. 상진 스님은 실무형 총무원장으로 재정 자립과 문화와 교육을 앞세워 최고 종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 영역인 광화문이 특정 종교의 성역이 되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15 표시판을 제거해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 HC와 CJ제일제당이 업무 협약을 맺고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사찰 만두를 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두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찰식 가공식품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BTN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선언한 지름스님의 제37대 집행부 핵심 사업에 전국 4부 대중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강원도 봉정암, 아래로는 구례 연곡사까지 어제 하루 전국에서 자비나눔과 천년을 세우다에 기금을 전달하며 관심과 지지를 표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성우 스님과 사무처장 덕림 스님, 간사 덕민 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지구촌 공생회가 한 달 동안 모은 기금 6,600여만 원을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자비동참과 함께 동국대가 대학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사장 임기 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성우 스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우 스님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대학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세계 대학 평가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정전 평가가 많이 포함이 되고 있거든. 봉정암 주지 본원 스님, 백담사 주지 각보 스님 등 봉정암 사부대중도 천년을 세우다 기금 1억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강화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과 총무 지불 스님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국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멸 보호궁에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님이 직접 이렇게 와주셔서 열암곡 부처님도 감동을 할 것 같아요. 구례 연곡사 주지 지원 스님도 천년을 세우다 기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하루빨리 열암곡 부처님이 일어나시기를 발언했습니다. 북한산 봉성암 주지 관송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기금 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관송 스님은 3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봉성암에 처음 도착했지만 이제는 그 누가 와도 살아도 될 정도로 발전했다며 종단 불사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개파 성릉대사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봄을 만들어 놓고 전통 사찰 만들어 놨습니다. 가깝게는 경기도, 멀리는 강원도에서 전라도까지 전국 사부대중이 지속적으로 동참하며 37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과 자비나눔의 동량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불교의 중심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올해도 변함없이 4만여 개 연등으로 조계사와 일대를 환하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어떤 등이 조계사 하늘을 장엄했는지 정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승 점등고와 함께 환하게 웃는 마이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계사 하늘을 수놓은 4만여 개 등이 환하게 불을 밝히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부처님 오신 날 축제 분위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계사가 지난 17일 도량등을 점등하고 부처님 가피가 온 누리에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 달래는 이 연등 불빛이 국가 민족의
희망의 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고 갈등하는 이웃을 위한 희망의 오색 연등의 불빛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계사 봉축 등을 상징하는 올해의 도량등 문구는 37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인 천년을 세우는 열암곡 부처님.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대작불사에 조계사와 전국불자들이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오롯하게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며 준비하는 첫 번째 부처님 오신 날. 함께하면 행복해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기쁨을 가득 표현한 올해 봉축표어처럼 조계사 불자들은 밝게 빛나는 등을 바라보며 소외된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아픔을 보듬고 부처님의 자비를 나누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오색빛으로 창렬한 아름다운 조계사 도량에서는 연등을 밝혀 컴컴한 어둠에 쌓인 중생의 무명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밝게 해준다는 큰 뜻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계사뿐 아니라 종로구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 잡은 봉축 도량등점 등에 정문원 종로구청장도 참석해 발언을 보탰습니다. 오늘 우리가 푼 이 불빛이 부처님의 가피로 정말 우리 종로구민은 물론 전 우리 지구상에 있는 그 존재들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찾고 나아가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그런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조계사가 4만여 개 도량 등으로 종로 일대 하늘을 환하게 밝히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부처님 오신 날 축제 분위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연선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주요 종책을 주도해 나갈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오늘 조계사에서 출범합니다. 열암곡 마해 부처님 바로 세우기를 비롯해 명상센터 건립 등 과거 천년을 세우고 미래 천년을 열어갈 조계종 제 37대 집행부의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은 1,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과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등 종단 주요 인사가 동참한 가운데 종정회와 법어와 정관계 축사, 약정식이 진행되는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40여 분 동안 BTN 불교TV와 BTN 앱과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태고종 차기 총무원장의 상진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실무영 총무원장으로 종단 재정자립과 유무영 문화재 최대 보유종단, 최고 교육종단을 내세운 공약이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의 전 동방불교대학장과 양주청년사 주지를 지낸 기호 1번 상진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어제 사간동 전통문화전선관에서 실시된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163명의 선거인단 중 153명이 투표에 참여해 95표를 얻은 상진 스님이 차기 총무원장에 당선됐습니다. 기호 2번 성호 스님은 58표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1번 상진 스님의 28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62.09%의 득표율을 얻은 상진 스님은 차기 총무원장 당선까지 모든 스님들의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를 전하면서 공명정대한 깨끗한 총무원을 약속했습니다.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총무원을 이끌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앞에 공약했는 과정과 모든 것을 이끌어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연륜과 경험을 살려 육부대중과 함께하겠다고 출마한 기호 2번 성호 스님은 27대 집행부에 부족했던 점들을 채워가는 총무원장이 되길 바란다며 상진 스님의 당선을 축하하고 종도들의 응원도 당부했습니다. 그 부족함을 우리 상진 스님께서 채워나가는 그런 총무원장이 되셨으면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께 모든 그 우리 종도분들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상진 스님은 1991년 철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과 교무부장, 동방불교대학 학장과 제13대, 14대 중앙총회 의원 등 종단 주요 소임을 지냈습니다. 동두천 광덕사 주지, 마산 원각사 주지, 양주 불교사업연합회장, 청년사 주지와 청년사 예수시황 생칠제 보존회장 등을 역임하며 실무형 총무원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진 스님은 가장 먼저 각 교구 종무원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종단은 물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부족한 것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 교구 종무원의 종무원장들과 앞으로 종단을 이끌어갈 의견을 조율할 것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오는 6월 26일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 종단의 위상 제고는 물론 한국불교의 발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공공영역인 광화문이 특정 종교의 성역이 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시복 표시판을 반드시 제거해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과 공공영역의 면모가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조성한 역사물길 연표석이 특정 종교 편향으로 서술되면서 발생한 역사 왜곡 논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공영역 광화문 특정 종교의 성역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회장 봉곽 스님은 광화문 광장이 특정 종교의 성역화 대상이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금 바로 세우지 않으면 광화문에는 종교적 사랑과 은혜라는 이름 아래 민족의 역사가 왜곡 전승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 공공 현장에 어떻게 하나의 종교가 정부의 예산을 쓰면서 그리고 그 공공 영역을 그렇게 도배하듯이 더 씌우듯이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대한민국 역사의 문화의 중심인 광화문 광장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진정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상징하는 것은 평등이고 평화이며 공정과 합의라 할 수 있습니다. 전중과 이에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만큼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날 홍성기 전 국회의정연수원 법학교수와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정주현 법보신문기자가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홍성기 전 교수는 정치는 종교에 개입하지 않고 종교는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행정을 집행할 때 특정 종교나 종파에게 이득을 주고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를 인한 갈등과 분쟁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저같이 정책을 만들거나 어떤 정책을 집행하거나 이 관여하는 사람들은 종교 문제만큼은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전국비구니회는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과 공공영역의 회복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통해 특정 종교의 설치물이 철회돼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광화문 앞에 시복 표지판은 반드시 제거해서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과 공공영역의 면모가 갖춰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정주호재 22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이 취임식에서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급성기 질환 중심의 권역 거점 병원으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17일 경주병원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YG 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경주병원 지도법사 해능 스님을 비롯해 김진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 최성래 동국대 의료원장,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영경 YG 캠퍼스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주호 신임 동국대 경주병원장은
1991년 개원 이후 32년 동안 부처님의 자비정신 실천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병원이 될 것이라며 급성기 질환, 진료 중심의 권역 거점 병원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정 원장은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과 진료 환경 개선, 우수 의료진 수급, 전신 암진단 검사, PET-CT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동관스님은 불교 종립병원으로 의료를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상호 소통하며 지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2000여 년 동안 이어져온 불교 음악의 역사와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불교음악학회는 과거를 바탕으로 불교 음악의 미래 비전까지 모색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때론 한마디 말보다 웅장한 예불소리가 더 큰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줄 때가 있습니다. 불교 음악이 갖는 힘 덕분입니다. 하지만 불교를 배척한 조선 왕조의 억불 정책과 개화기에 들어온 기독교에 밀려 불교 음악을 활성화시켜 나갈 온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한국불교음악학회는 지난 14일 봉은사에서 불교로 보는 한국음악사를 주제로 다섯 번째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각 시대를 대표해서 삼국 통일신라부터 현재까지의 불교 음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께서 아마 1700년을 넘나들면서 그 성과와 결과를 한 자리에서 짚어보게 되심으로써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불교음악학회의 다섯 번째 세미나를 축하하며 불교음악 대중화와 생활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음악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음악으로 시작해서 음악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의례입니다. 그만큼 불교의 어떤 음악은 생활하고 같이 기조 발표에 나선 한 명의 한국불교음악학회 회장은 동서 문명 교류의 대동맥 실크로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 회장은 문명 교류의 대동맥 역할을 해온 실크로드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대승불교 전파를 비롯해 앞으로 규명해야 할 교류의 흔적들을 후학들과 밝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발표는 박범훈 불교음악 원장이 맡아 봉은사 불교음악 운동의 배경과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봉은사에서 그동안의 불교음악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나 이런 것을 우리 식구들이 한번 먼저 한번 좀 서로 이렇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게 이제 그 출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대로 잘 갖춰서 봉은사의 그러한 음악 운동의 배경과 성과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조 발표에 이어 봉은사 불교 음악의 배경과 성과에 관해 이야기하고 악화개범과 고려사, 악지,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불교 음악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공유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고기와 오신채를 넣지 않은 사찰식 만두가 출시됩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 HC와 CJ제일제당이 어제 조계사 대회의실에서 사찰식을 현대화하고 스님과 신도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사는 지난해부터 진관사 스님들의 지도와 감리 아래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전통 사찰식 만두를 공동 개발하고 1년여 감리 끝에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사찰식 만두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고 사찰식 본연의 맛을 살린 무오신채 만두 개발을 시작으로 양사는 사찰식을 모토로 잡채와 콩고기, 즉석밥 등 각종 가공식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찰식 만두는 오는 5월 1일부터 도반 HC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승소몰과 지점 승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올해 윤달을 맞아 살아서 공덕을 미리 닦는 생전예수제가 전국 사찰에서 봉행됐습니다. 경기도 의왕 백운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누는 자비행으로 예수제를 회향했다고 하는데요. 광주 중심사와 남원 영월사 예수제 회향 현장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의왕시 백운산 자락. 번을 든 사부대중이 줄지어 돌며 괴불이 모셔진 경내로 호법 신장을 청합니다. 인천시 무형문화재 능화스님 집전으로 백운사 생전 예수제에 막이 오릅니다.
해마다 호국 위령대제를 열며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있는 호국도량 의왕 백운사가 지난 16일 생전예수제를 회향했습니다. 주지 법진 스님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도 인간이 쌓은 업의 결과라며 예수제를 통해 원만히 소멸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인간들이 지어놓은 업까지 소멸이 된다면은 이런 뭐 산불이나 이런 것도 좀 잦아들지 않겠나? 사실 우리 자연을 다 망쳐놨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불이니 뭐니 이런 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조차 소멸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생전 예수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날 회향식에는 불자기업인 복성산업개발 박금태 회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쌀 3,000kg을 기탁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가 살았을 때 미리 업장을 닦고 가는 것을 생전 예수제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살을 기부하게 된 것도 어려운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도운다 하는 취지에서 공덕을 쌓는 의미에서 살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의왕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행을 실천하는 백운사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복성산업개발에서 300포 이상 그 백미를 주셨었고요. 그래서 많은 그 취약계층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올해도 역시 이어서 이렇게 예,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편 지난 14일에는 전라도 광주 천년고찰 증심사가 15일에는 남원 영월사가 생전예수제를 회향했습니다. 참석 대중은 시황에게 빚을 갚는다는 뜻으로 종이돈을 머리 위에 이고 경례를 돌며 수행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불교 3대 의식 중 하나인 예수제가 전국 곳곳에서 봉행되면서 선행을 쌓고 부처님 말씀을 새기는 수행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인수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대표적 순군 사찰이었던 경남 고성 운흥사가 지난 17일 제293회 영산대제와 산사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1부 영산제, 2부 법요식, 3부 산사음악회로 이어진 법석에는 상계총림 주지 영담스님과 본말사 주지 협의회장 이암스님, 주지 월암스님과 이상근 고성군수, 이을석 군의회 의장 등 4부 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영산대제는 함안 수륙제 보존회 원명스님과 어산스님들이 통범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의식을 집전했으며 이어진 음악회는 천년바위 가수 박정식과 지역음악인들이 무대에 올라 법회를 축하했습니다. 운흥사는 조선 숙종 때부터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승군과 호국 영역을 기리는 영산대제의 전통을 이어온 사찰로 1730년 수화승 의겸 스님이 조성한 괴불이 보물제 1317호로 지정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세우는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의 전국 4부 대중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불교의 미래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